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매체에서 제1비서 2층으로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입소를 비롯해 시작합니다. 서해우도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소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겨서 발견된 무인기에 486 컴퓨터에 부품이 사건 증거 사용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 무장병력과 우리 조선에서 우선과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와 보도 채널 뉴스Y가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카스 화단의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라는 건 사회에 갔을 때 나의 명확과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말을 다 다른 크기로, 다른 속도로, 다른 스타일로, 다른 색채감을 띠는 말을 하기를 해요. 슬라이드 한 번만 바꿔주시겠어요? 제발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거지, 다른 게 틀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다른 점을 나의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그것을 나의 자기소개에 녹아들게 하면 그것처럼 나답게 말하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일 나다운 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네. 평상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정말 맞아요. 또? 그리고 여행을 많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맞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맞지 않구나 까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이 좋을까? 꽃이다. 나는 그거를 그려낼 수 있는 도화지가 되겠다. 뉴스를 할 때는 파란색, 그리고 뭐였죠? MC를 할 때는 따뜻한 노란색 꽃을 피워내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승희 아나운서는 방송에 꽃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어떤 꽃이든 그려낼 수 있는 하얀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진행할 때는 파란색 꽃을,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노란색 꽃을. 빨간색을 물들이면 완전 빨개지고 파란색을 물들이면 파래지는 아주 서예종의 아름다운 개그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빠진 게 있다면 나만의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누구나 훔쳐갈 수 있는 저거 좋은 콘텐츠인데?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거는 좋지 않아요.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뻔한 표현을 하지 않고, 아까 여기 친구가 말했듯이 흔한 표현을 쓰지 않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녹여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을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를 연마해야 되고 또 넘어가 볼게요. 안 돼요. 진정한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의 힘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말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 떨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상파 방송국과는 다른 케이블 방송관의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매력이냐? 네, 목소리가 저보다 좋네요.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뉴스를 하고 싶으면 뉴스 프로그램을 가면 어쨌든 뉴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포츠가 너무 좋아. 그러면 스포츠 프로그램 들어가면 어쨌든 스포츠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예의는 갖추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예의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만의 매력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을 각인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이 말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립해서 박수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박수할 정도로 이렇게 특강이 재밌었고 의미 있었던 점은 최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초심도 다시 되돌아봤던 그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2014 신입생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에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